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만에 갑니다. 비빔밥도 맛있겠다. 나 문어라면 먹고 싶네. 곰탕 쌀국수? 들기름빵 준비 중. 혼자 없어요, 여러분. 맛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베이글을 샀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밥이랑 빵은 다르니까 먹을까? 응. 포테이토 어니언 베이글. 어때? 잘 먹었어? 나쁘진 않아. 응. 제일 설레이는 순간. 이제 환전하러 가면 돼요. 이거 하고 이제 그 드라이버 만나서, 픽업 드라이버 만나서 숙소로 가면 돼. 진짜 얼리 체크인만 되면 완전 땡큐지. 완판지 안 되나? 비 온다고 했는데 날이 막 쨍쨍하진 않은데 시원해요, 생각보다. 바람 불어서 오히려 좋은데? 난 열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좋아. 도착을 했습니다. 하얏트 호텔이라 그런지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이쯤 되면 한국인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고? 지금 다행히도 월드 체크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18층으로 가봅시다. 근데 뭔가 너무 순조로워서 이상해. 왜? 몰라. 그냥 너무 순조로우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오, 좋다 좋다. 이야, 좋은데?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정말 깔끔합니다. 필터를 칼려고.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죠?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3시 다 돼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단 나가볼 거고, 근처에 이제 딤섬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딤섬을 먹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짜자자자. 나이가
징타이펑 웨이팅 80분에서 95분 실화인가? 일단 여기 안에 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뭔가 대만에 온 게 크게 실감이 안 나. 내 잠실 백화점에 있는. 이거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주문을 미리 해놓으면 된대요. 오이 김치? 아, 오이 완전 싫어. 아. 이거 많이 먹더라. 어, 그럼 이것도 먹자. 이거랑 샤오롱바오, 샤오마이. 아, 설라탕 먹을까? 아니면은 우육면 먹을까? 아, 아니요, 근데 우육면은 어.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어. 이건 뭐지? 차. 너무 맛있다. 나는 음식은 태국 음식이 더 맛있는 거. 태국? 맞아. 나도. 밥을 다 먹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숙소 근방을 숙소 근방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밥 먹고 나오니까 비 오네. 근데 이 정도는 어 이 정도는 뷰티 케어? 그냥 이 현지 브랜드가 궁금하다고. 약간 돈키호테 같은 건가? 대만에 온 거 맞지? 일본 아니고? 이것도 다 일본 거 같은데.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지금 거의 새 다리를 장착했어요. 다시 태어났어. 아저씨 손 거의 지압봉. 인간 지압봉, 인간 폼롤러.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이거는 메론빵.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겁나 싸. 진짜? 입에 들어갔을 때 그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아. 맛있지? 뭐냐 이거? 그래도 우리 20살 때 제주도 갔던 거 왜 처음이지? 20살 아닌데 우리 그때 22살이었나? 우와 우리 10년 만이야. 그러네? 우리 나이 많이 먹었다. 어느새 결혼도 하고. 나는 안 빨개. 그리고 빨개질 때는 열감이 느껴진다고. 근데 나 괜찮은데? 너 지금 불타는 고구마야. 그냥 홍익인간. 근데 너 이거 다 마셨어? 한 캔도 못 마신 거 아니야? 안녕 여러분. 오늘은 대만 여행 둘째 날. 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침 먹고 도넛 맛집이 있다 그래서 도넛도 먹고 오늘은 뭐 전시회도 보고 그리고 심원에서 저녁도 먹고 오늘의 OOTD 관종로 네 모든 생을 내가 다 뺏은 것 같아. 나 치즈 나도
이거 두 개. 아니면은 오리지널이랑 치즈 하나씩 먹고 이거 작은 컵 두 개? 어. 나 머리 때문에 일본인 같은가 봐. 아, 자꾸 저도. 어디 가면 자꾸 재팬이지냐고. 소우장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휴가를 넣은 거, 저거는 휴가를 안 넣은 거. 우리 맛을 한번 비교해볼게. 뭐가 치즈지? 이거였나? 아, 이게 치즈다. 이게 치즈 들어있는 게 뭐? 이게 원래 땀빙. 여기서 많이 먹으면 또 우리 맞아. 이따가 아, 또 다양하게 못 먹으니까 적당히 먹자. 오, 야 이거 맛있다. 막 엄청 달지 않아. 그치? 저거는 뭔가 두부 삶은 국물 같고. 내가 약간 슴슴한 맛 좋아하잖아. 딱 맞아. 카 찍어서 우리 남편이들이랑 엄마들한테 좀 보내줄까? 저희는 카리 도넛에 왔는데 줄이 있어서 서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많지 않은 거지. 리뷰 보니까 막 세 줄 이렇게 서 있다고 맞아. 막. 나도 엄청 오래 기다렸었어. 맛있겠다. 뜨끈뜨끈해. 완전 뜨끈뜨끈. 먹어봐. 오, 냄새 완전 고소와. 아, 뜨거. 맛있어. 그냥 뜨끈해서 더 맛있는 거 같아. 완전 바삭해. 뭔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중독적인 데는 원래 이런 맛이 위험한 거야. 저는 이제 이거 먹으면서 전시회를 보러 갈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전시인가 봐.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응. 딱히 뭘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우리 강아지 풀이랑 닮아서 샀어요. 귀여워. 바깥자리에 앉으니까 좋다. 짠. 이거 맛있다. 맛있다. 여기 침샘이 쫙 이제 쪼이는 그 느낌 알지? 너무 탄수화물만 먹나? 고기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아, 너도 볼 하트. 어게인 할까? 어게인 하자. 아씨. 여러분, 대만에서 제가 만든 팔레트를 만났어요.
이거랑 이거랑 내가 만들어 치려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만든 거? 뿌듯하고 내 새끼 대만까지 나왔어. 귀여워. 나 이거 살까?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사야겠어. 네? 이뻐. 아, 우리 이거 받으면 되지 않을까? 70분? 70분? 응. 70분이면 될 것 같아. We want this. 이제 마라 허거 먹고 나와서 이제 그냥 돌아다녀 보려고. 냄새가 난다, 그치? 향이 확 올라와. 이 시간에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맥주 먹는 거 너무 좋다. 나는 너랑 이렇게 여유를 즐길 때가 제일 감회가 좀 색다른 것 같아. 네? 어쨌든 우리는 한동갑이고 가족이고 가족이자 친구고 우리는 항상 같이 힘들었잖아. 우리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네, 이런 느낌. 외출 준비 끝! 오늘은 이렇게 MG처럼 입어봤어요. 마음만은 나도 MG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짱나! 이거 봐! 옆에 새들 봐! 대만에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새종? 오, 새들이 되게 많아요. 소보루는 소보루인데 되게 촉촉한 소보루? 그치? 위에는 바삭하고 밑에는 촉촉해.
아, 나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 솔직히 앉은 자리에서 한 다섯 개 먹을 수 있을 듯. 뜨끈뜨끈할 때가 맛있다. 응. 주인 먹어도 돼. 응. 형이 먹고 이따 먹을게. 이따가는 없을걸? 어제 못 갔던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도착한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고요. 저는 스트레칭 잘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돈 주고 고통을 사는 기분이었다? 받는 동안에는? 맞아. 근데 받고 나니까 몸이 환골탈태한 기분. 맞아. 너무 시원한데? 이거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내 수축된 근육을 싹 이완해줬어. 나 담당 그 선생님께서 막 이래. 저희는 화산 창의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양조장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래요. 얘가 너무 예쁘지? 비노래 이게.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난 캔들인 줄 알았어, 도스방에. 너무 예뻐. 谢谢. 이거는 내 원주 개 엄마 친구들한테 준 거야. 화산 창의지구 안에 카페 지나가다 보고 분위기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식사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야시장 가야 되니까 식사는 필수하고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먹을까? 응. 너무 맛있네. 이렇게 맛을 기대하고 시킨 건 아니었는데. 껌 줄까? 껌 씹으면 좀 소화되잖아. 버스에서 깜빡 잠들어서 못 내릴 뻔했는데 어떻게 잘 내렸습니다. 대만 여행의 꽃 야시장. 어 이게 뭔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취두부야? 오 굉장한데? 와우. 와, 사람 진짜 많아. 아, 냄새. 드라이버 감사합니다. 치즈 한번 먹어. 우리 이거 하나 먹을까? 맛있어 보여. 이야. 야자가. 안 돼. 치즈가 아직 어느 정도 굳어야 되는데 아직 진짜 그냥 거의 액체 같은 수준이라서 안 늘어나나 봐. 맛있겠다. 谢谢. 谢谢.
봐도 이 취두부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데? 나한테 취두부 묻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맛있다는 지파이 먹어볼게요. 야, 맛있다. 이거지. 약간 꿀맛도 난다. 뜨끈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왕 커. 이만한 거잖아. 얼굴만 해. 난 이거 먹어. 나도. 이거 두 장? 아우 시원해. 나는 한국 가면 금요일에 또 마사지 받으러 가고. 이쯤 되면 마친자 아니야? 마친자? 마사지의 미친자? 나는 같아. 그렇게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넌 해야 될 것 같아. 내 다리는 잊을 수가 없지. 양말 타고 내가 그거를 보고 나니까 내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하는 거 거절을 못 하겠지. 우리 오늘 몇 번 걸었나 볼까? 나는 8,000. 오. 오. 이만 번 채우자 오늘. 채우고 들어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9시 반까지 픽업 기사님이 데리러 오기로 해가지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을 겁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크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네요. 예, 인천. 여러분, 이코노미가 풀이어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무슨 일이야? 나 비즈니스 처음 가봐. 이거가 베스트래. 아, 그래? 셋 다 먹을까? 마지막이잖아. 맛있어. 이 완자 완전 미친놈이네. 뭐가 제일 맛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럼 면은 이거. 완자는 이거. 그 다음 국물은. 그니까. 야, 넓다. 좋다. 비즈니스석은 타자마자 이렇게 뭘 주네?